같지는 않았다는데요. 우리 아저씨하고 나하고 친해요. 와, 근데 하나 요즘 뭐야, 거기서 만족해서 가더라고.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죠. 자신의 집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행해왔던 피의자, 치료비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약값하고 나하고 처음에 300만 원. 300만 원. 300이요? 네. 약간 포함해서 네, 한 3, 4개월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올해. 저희가 차이가 나서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치료받은 환자, 피의자하고 대질신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 피의자한테 직접 현금으로 건네줬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그렇다면 무면허 의료 행위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요? 뜬 시술을 받게 되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불안해서.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깊이라든지 방향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소문만 믿고 찾아간 무면허 시술 업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속에 남아있는 자신의 과거, 현재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과연 지울 수는 없을까요? 인터넷 속의 과거를 지우고 싶다는 이 여성,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저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올렸던 사진이나 그런 과거사들이 제가 이제 재혼을 앞두고 있는데 새 출발하려고 하니까 좀 걸림돌이 돼가지고 오늘 IT협회에 이제 입사 지원을 했는데 제가 전에 활동해왔던 그런 기록들을 찾아내더라고요, 취업문에. 그래서 저를 인사팀에서 불러가지고 이런 안 되겠다고 하는 거 오더라고요. 무심코 올렸던 인터넷 속 과거 사진과 글들, 자신을 공격하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악성 댓글이나 신상 털기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 보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를 지워달라며 전문 업체를 찾기도 하는데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 게시물들이 퍼다 날라가지고 이제 옮겨져서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을 이제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우는 것에도 원칙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고 나서 파악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요청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 거고, 삭제를 안 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는 거고. 최근 인터넷상에 허가 없이 떠도는 자신의 게시글이나 사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포털 업체에 얘기를 해서 정당하게 그 초상권이나 저작권자가 요구를 하면 그걸 내려주게끔 해주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 통과 중에 있죠. 과거를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성숙한 인터넷 문화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5초. 출퇴근 스트레스는 줄이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5초. 경기도 양평, 숲속에 둘러싸인 한 주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소박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작은 카페였습니다. 여기 펜션이죠. 펜션 내에 있는 카페. 네, 1층 카페에서는 하루 종일 향긋한 커피 내음이 퍼지고요. 2층은 찾아오는 손님을 위한 사랑채인데요. 집주인 내외는 3층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 1터이자 이제 3터죠. 부러운 분이네요. 네, 10년 전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전원 생활을 선택하며 결심한 것은 바로 원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던 손재주를 살려 용도에 맞는 집을 직접 지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뭐 건강은 최고죠. 건강도 좋고 교통비는 네. 빠만이고. 그렇죠. 네, 일과 가정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 바로 아담한 단독주택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둘러보니 앙증맞은 인형들이 빼곡히 자리한 인형 작업실이었습니다. 조용히 좀 작업하고 디자인 내고 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또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에서 한번 좀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여기로 결정을 하게 됐죠. 이 안경을 써서 그런가요? 네. 예쁜가요? 아, 귀여워요. 네, 자신만의 작업실을 만드는 한편 다락방에는 아이의 놀이방으로 꾸며졌는데요. 인테리어는 물론 작은 소품까지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집이 예쁘네요. 현진아, 간식 먹자. 네, 일하는 틈틈이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만족해요? 하는데요. 네, 지금 만족해요. 마음이 편하니까 지금 작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도심 한가운데 세련된 외관으로 눈길을 끄는 곳도 있었습니다.